볼 연하증이 의심된다니까 정밀 검사해보자. 부독신 부작용 소송 맡았다며. 어떻게 알았어? 평창동에서 들었어. 부독신 부작용 소송? 죽은 문태준이랑 용기가 하던 그 소송 말이냐? 네. 문태준 씨 유족들이 소송을 보내서요. 천년제 앞 변호사는 도해강이고. 누구? 사실이야? 네. 어이 말도 안 돼. 어떻게 용기가? 도대체 왜? 그 자식이 왜? 임상 때 데이터 조작이 있었어. 뭐? 그럼 임상 결과를 조작했단 말이야? 어, 민태석 사장이. 그런데도 소송을 맡았단 말이냐? 그런 추악한 사실을 알고도 천년제약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야? 누구한테 받았어? 도해강이 준 거지. 그지? 그거 내 자취방에 있던 걸 도해강이 몰래 갖고 간 거야. 그 여잔 부작용이 있단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악의적으로 나한테 말 안 했어. 날 이렇게 만들라고. 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라고. 그때 말해줬어. 부독신 복용 중단했을 거 아니야. 한마디만 해줬음. 먹지 말라고 그 여자가 한마디만 해줬음.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.